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마이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사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많이 광만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도 유튜브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편집을 집에서 열심히 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 먹으러 나왔어요. 근데 오늘따라 좀 집밥이 많이 그립습니다. 제가 이사 온 곳 주변 근처에 남도 한당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방문한 분이 저에게 만족스러운 집밥을 줄 것 같아서 밥 먹으러 가요.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밖에를 잘 안 나가시잖아요. 그래도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도 아프지 말고 건강하자고요. 그래야 서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가게가 거의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따 뵐게요. 뿅! 광만이.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들어가고 싶고요. Let's go! 지금 근데 웨이팅 시간 아니에요? 5시 시작 아니에요? 맞아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그러시군요. 하영님 안녕하세요. 저번에 한번 제가 찍으러 왔다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쁘게 담아갈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광만이. 자, 주문 좀 할게요. 큰 상 2인 주시고요. 떡갈비. 고맙습니다. 먹기 전에 마스크는 벗고. 아, 많이 배고픕니다. 메인으로는 한 상이 있고 큰 상이 있는데 2인부터 준비가 되네요. 그래서 저는 많이 먹으니까 항상 이 떡갈비를 주문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어지럽죠. 진짜 주변에서 걱정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소상공인 한 건도 다 죽어서 아무래도 밖에 나가기 꺼려지게 되잖아요. 저도 뭐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하니까 실내 방송을 좀 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 실내 방송도 좀 해볼 생각이에요. 한상이 굉장히 푸짐할 텐데 이 식탁에 다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한식 진짜 좋아하거든요. 한국 사람 한식 싫어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된장찌개죠? 네. 예. 이거 반찬 좀 뭔지 여쭤봐도 돼요? 네. 콩나물, 갓김치, 갈치새끼, 간장, 김, 계란찜, 떡갈비, 돼지불고기, 네. 전하고 고사리, 간장게장, 조기, 네. 나라스케라고 장아찌 같은 거. 된장찌개, 네. 리역, 김치, 두부, 쌈장, 시금치, 주, 멸치젓갈. 아, 멸치속젓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된장찌개. 아, 고사리 예술. 들깨로 묻혀서 고소하고 짭짤합니다. 육전이에요. 미역에 초고추장. 두둑입니다. 상추 두 장, 고추장, 돼지불고기.
진짜 잘 익었어. 계란찜. 두부. 또 양배추에 쌈장을 이렇게 찍어 먹는 게 또 별미죠. 삼선전. 짭짤하다. 와, 간이. 김치. 가정입니다. 저기 이모님 공깃밥 3개만 더 주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콩나물. 음식이 다 정갈하네요. 갓김치. 감자. 굉장히 좋나? 저기죠. 뼈도 별로 없네요. 죄송합니다. 있네요. 고추장, 돼지불고기. 아, 진짜 맛있다. 밥 한번 올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윽한 불향. 아, 계란찜. 간장게장을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딱지 속에 밥을 넣고. 오우, 제대로다. 먹어본 적 없는 갈치 새끼랍니다. 와, 멸치보다 세련된 느낌. 뱅어포 비슷한 식감이기도 해요.
생선전, 파전. 된장입니다. 떡갈비 안 먹었네. 짜잔. 아, 기분이 너무 좋네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또 물을 한 잔. 아우, 좋다. 간장게장. 인스타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광만이님, 왜 간장게장 다리는 안 드세요? 다 먹는데 너무 먹는 시간이 오래 걸려 편집을 해내서 이게 안 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다 먹습니다. 그냥 깻잎에 밥. 양배추 잘 삶아졌습니다. 추석전실입니다. 아, 너무 맛있다. 어, 누룽지예요? 밥 갖고 가도 되죠? 밥 세 개만 더 주세요. 세 개요?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 것 같아서. 간장게장. 조기가 조기 있네. 살이, 뼈랑 살이 싹 발라지네요. 밥에다가 조기를 올려서. 소스를 넣어봅니다. 갈치 속젓. 마지막 한 쌈. 누룽지. 아우, 좋다. 김에다가 밥 얹고 간장게장.
이모님 나물류 좀 더 주실 수 있으세요? 나물류 그냥 대접에다가 이렇게 종류별로 좀씩 주시면. 예예. 예. 일일이 달라고 하면은 번거롭시잖아요. 아, 고맙습니다. 짜잔, 삼색 나물. 저게 개가 참게예요? 돌게. 돌게. 아, 맞아요. 어, 저. 뭐 드릴까요? 감자. 아, 감자? 반찬 너무 맛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마셔요. 두부도 두 개만 더. 두부요? 예. 부탁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갖고 갈게요. 그릇 많이 쓰지 마시고. 잘 먹겠습니다. 네. 감자랑 짠기도 좀 어려웠어요. 두부도. 의식의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은 비벼 먹어야죠. 여기다가 간장게장 간장을 살짝 다 부으면 짤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맛 없을 것 같죠? 제가 장담하는 게 100% 맛있습니다. 그냥 고추장 대신 간장 넣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기 저 촬영하는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자유롭게. 피해드려 죄송합니다. 해냈어. 잘했다. 아, 자식. 죄송해요. 아우, 너무 맛있다. 안녕. 저기를 빨리 먹으면 저기 퇴근. 죄송합니다. 안녕, 똑갈비야. 넌 진정한 남도식이었다. 부모님 가끔 집에 오시는데 한번 모시고 와야겠어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경기나 서울에서는 남도 음식 먹기 힘들잖아요. 노른자가 남았네요. 이건 그냥 후루룩 마셔야겠어요. 반찬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뚝배기인데 제가 손이 좀 커요. 그럼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이건 제 거니까 일단 옆으로 빼놓겠습니다. 역시 한정식집은 그릇 정리도 이렇게 편합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도 너무 깨끗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집밥 먹고 싶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많이 속상하시고 우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행복지수가 좀 낮을 텐데 그럴수록 자기 자신을 좀 더 사랑하면서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또 이것 또한 지나가잖아요. 흐르는 강물처럼 좋은 날이 곧 올 겁니다. 우리 인간은 위대하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많이 많이 드세요. 고맙습니다. 안녕. 뿅. 광만이.
되게 이쁘게 생겼네. 잘 먹습니다. 다 남도 음식이죠? 네네, 그럼. 사장님이 남도 고향 출신. 같이 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 이야, 너 너무 이쁘다. 잘생겼다, 야. 너 미래가 보장돼 있구나. 와. 사장님, 저 가보겠습니다. 예. 반찬, 밥 한 털 하나 안 남기고 가요. 예,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채널 이름 적어주세요. 아, 예. 예. 네, 갈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광만이.